스토크, 두께 스토크입니다. 어디 갔대? No! Fuck! No! 이리 와야 돼. 아씨. Korean fried chicken. 하이, what's up everyone? 저민 군대입니다. 보시다시피 선수분이 어떻게 치킨 먹을 수 있냐고? 사실은 지난 2주 동안 많은 구독자분들은 저한테 메신지 보냈어요. 치킨 어떻게 하냐고 했냐고? 뭐 시합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는 아마 다음화에서 뭐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지금 빨갛 하고 있어서 사실 이런 영어관에서 이런 원리가 있어요. 80-20 원리. 80-20 principle. What the hell was that? 그게 뭐냐면은 이제 만약에 하루에 먹는 것 중에 80% 건강하게 조절하면서 먹는 거고 20% 제가 먹는 거. 왜냐하면은 약간 뭐 자기 인생도 즐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오늘 같은 날 이제 두 번 열심히 운동했고 오늘은 똥 운동했고 드디어 이제 힘줄이 여기 좀 나아졌고 이제 다시 heavyweight 하게 되었고 yeah, buddy! 그리고 예 저녁에도 부쌰하게 되었고 그래서 오늘은 사실 필요하는 칼로리 엄청 높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필요하는 거는 칼로릭 서플러스잖아요. 한 200-300 칼로리인데 그래서 가끔은 뭐 치팅도 하죠. 사실 빨갛하면서 치팅하는 게 네 정답은 아니겠지만 yeah. 네 저는 가끔은 그렇게 합니다. 대신 제가는 소다 같은 거는 아예 안 마셔요. 진짜 나 제가 다이어트 하면서 아마 운동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미친 것처럼 나간 사이들은 멋있어. 아 진짜 매일매일 1리터? 왜냐 담은 거 아예 안 먹으니까 거의 못한 했기 때문에 네, 담은 거 가끔 진짜 땡겼어요. 네 그리고 뭐 지금도 뭐 마시기는 한데 먹는 양이 점점 올라가니까 술을 마시는 오늘 술 아예 안 마셔. 예 물 마시는 양이 좀 더 덜어지고 왜냐면 이미 폐가 엄청 불어서 네 그리고 아 술은 제가 이제 운동하기 때문에 술은 안 먹습니다. 군선치 납니다. 예 오케이 그렇습니다. 물론 예, 어떤 분이 이 치킨을 보면서 이거 먹으면 군선치 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고기는 완전 연합니다. 광고는 아니지만, 예, 예, 진짜 고기 맛이 엄청 많이 들어가고, 네, 껍질은 그렇게 greasy 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가끔은 뭐 이런 거 먹는 거죠. 약간 단백질 파티, you know. 근데 평소에는 이제 그냥 건강하게 뭐 생선 그 해장님 덕분에 좋은 생선구이 쉽은 알게 되었고 규동 같은 거 소고기이나 닭가슴살 여기 안에는 닭치즈밖에 없어요. 예. 예 먹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열심히 거의 오늘 4시간 운동했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man. 자, 클로즈업 하려고 하는데 아, 잘 안 보이시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크런치한 양념 치킨 in the house, man. 아, 진짜 너무 좋은데? 진짜 광고 아닙니다. 저는 진짜 한국 음식 중에 진짜 양념 치킨 제일 좋아하거든. 예. 그래서 빠짐없이 뭐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먹는 것 같아. 다이어트 하면 아니 시합 준비했을 때도 먹었어요. 제 지찜이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 이거 미친 듯이 먹었어요. 예, 왜냐하면 무탄 탔으니까. ASMR.
전국이다 진짜 이게 나가다. 이거 편집해야겠네. 조카가 원래 잘 쓰는 편입니다. 네. 아 진짜 이게 나가다. 진짜 독일에서 이런 거 발견 되면은 진짜 잘 발겠죠. 뭐 거의 보면은 저는 고기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껍질이 완전 얇고 그렇게 greasy하진 않나. 네, 물론 사실은 운동하는 사람한테 베스트 음식은 아니지만 베스트 음식은 역시 단백질 보충제. 매일 아침 30분마다 단백질 먹습니다. 네.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 아, 저 이거 그냥 약간 오버한 것 같아. 저 지금 원래는 그렇게 먹지는 않지만 약간 디칸터 보면서 약간 자극 왔나봐. 네, 그럼 여기 일단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약간 시합에 대해 뭐 제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Oh my god! 근데 over and out. See you next time.